야, 오토바이로 1560m 올라왔습니다. 여기가 하치만타이입니다. 조금만 더 가면 주차장인데요. 여기 주차료를 내야 됩니다. 바이크는 100엔이래요. 아, 죄송합니다. 바이크. 아, 아니. 아. 아, 오케이. 200엔이라네, 200엔. 아, 200엔이 없어 그러네. 비싸다. 네, 여기 그렇거든요. 그렇게 많이 안 걸려요. 여기서 15분. 일로 안갈 거예요. 15분, 5분이니까 20분? 25분? 그 다음에 뭐, 한, 45분. 그 대충 한 50분 정도? 여기서 또 시간을 많이 지체하겠네. 여기는 하려고 했던 곳이라서. 하늘이 너무 파라니까 기분이 이상하네요. 언제 이런 파란 하늘을 봤나. 네. 여러분, 저기 조산 보이죠? 조산이 바로 이와테 산입니다. 요 지역에서 가장 성스러운 산이죠. 다른 산보다 확실히 더 높죠? 오, 저기 호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야, 호수 진짜 멋진데. 주변에 초원 같은 게 되게 멋지네요. 그러다 보니 호수가 더 멋지게 보이네. 여기 또 이런 호수가 있네요. 여기 전망대가 있네. 전망대로 가자. 오, 야. 진짜 멋지다. 호수가 양쪽에 있는 곳입니다. 이런 공간에 밖에 없어요. 너무 멋지죠?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이거 무슨 캐나다야, 뭐 어디야 도대체? 비가 찬다 진짜. 그냥 잠시 이대로 보시라고요. 너무 평화롭죠? 야, 여기서 본 호수도 꽤 멋있다, 그죠? 괜찮네. 이거 오늘 캠핑장까지 못 가겠는데, 분위기가. 지금이 3시 반인데요. 키로수로는 100km 정도 남았고요, 캠핑장까지. 중간에 들러야 될 곳이 한몇 군데 있거든요. 그다 빼먹고 그냥 캠핑장까지 갈 수도 있는데, 어차피 지나가는 길이라 빼먹기도 좀 그래요. 해지고도 자야겠는데, 이러다가.
해지기 전에라도 도착을 할수 있어야 텐트를 칠 텐데 걱정이네. 여기가 하치만타이 정상이래요. 하치만타이 산 정상 1613m. 여기서는 아무것도 안 보이네요. 그냥 정상이다 뭐 이런 거죠. 걸어 내려가면서 작은 연못들이 몇 개 있나 봐요. 그거 보고 이제 가겠습니다. 여기거든요. 여기 연못 몇 개 있죠. 20분 걸린다고 돼 있네. 여기도 예쁘다. 작은 연못이 또 예쁠 때가 있어. 이제 여기서 보면 연못 여러 개가 보일 것 같아요. 두 개가 보인다. 그죠? 이쪽 거랑 이쪽 거랑 세 개 보이네. 쌍연못 하나, 둘, 셋. 그죠? 아, 신기하다. 여기가 세 번째 연못입니다. 평화롭네요. 여기가 하치만타이 나무굴 곳입니다. 지금 그 아키타현 하고요, 이와테현하고 경계가 바로 여기에요. 여기 요 건물 바로 뒤, 여기가 경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이와테현이에요. 이와테현에 처음으로 이제 발을 담근 거죠. 이제 내려가야 됩니다. 일로 갈 길이 멀어요. 봅시다. 해질 때 도착을 하든 뭘 하든. 이제 좀 지치네. 어제 잠을 못 잔 게 지금까지는 괜찮았는데 경치도 너무 좋고 해가지고요. 이제 좀 지칩니다. 여기 이상한 터널 있잖아요. 이게 무슨 정도냐면 겨울에 눈 너무 많이 왔을 때 스노우 쉘터래요. 스노우 쉘터, 눈 피하는 곳. 그만큼 눈이 많이 내려요. 이 터널이요, 터널 안에서도 커브가 엄청납니다. 지금 이게 마지막 터널인 것 같은데 이거는 금방 이제 짧죠. 아까 상당히 긴 게 있었는데 거의 막 헤어핀이 한 3개 정도 돌아가는 그런 터널이 있었어요. 저 아래 멀리 보이는 도시가 이제 하치만타이시일 겁니다. 아마. 지금 어마어마하게 산길을 내려왔는데요. 1600m에서 내려왔으니 진짜 어마어마하게 내려왔어요. 저는 지금 이쪽에 우회전해서 길이 너무 예쁜 곳이 있다 해서 잠시 찾아가고 있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긴데요. 여기가 길이 너무 예쁘답니다.
한번 달려볼게요. 진짜 너무 예쁘죠? 와,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내려서 좀 걷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없어. 이 숲길 사이를 좀 걸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혼자 걷는 거 말고 사랑하는 사람이랑 같이 걸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와, 이쪽에 나무가 다르잖아요, 그죠? 하나는 소나무고 하나는 자작나무고.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야, 참 진짜 예쁘다. 네, 이게 약간 시작점이거든요. 지금 한 바퀴 빙글빙글 돌았어요, 제가. 일부러. 아까 여기서부터 시작했거든요. 여기는 안 걸을 수가 없어가지고 다시 왔습니다. 아까는 이쪽 옆에 있는 도로로 이렇게 타고 내려왔는데, 요 옆에는 또 이 자작나무가 두 길, 양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길이 있어요. 뭐. 감탄이 그냥 절로 나오는 길이에요. 너무 예뻐서. 여기 지나가다가요, 캠핑장을 하나 발견했거든요.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저긴데 되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요 앞이 캠핑장이거든요. 대지가 되게 넓고, 또 바로 뒤쪽으로는 이와테산이 이렇게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아서 한번 물어봤어요. 여기 또 온천도 있어요, 바로 뒤에. 그래서 물어봤는데 캠핑은 500엔이래요 되게 괜찮고 또 온천도 있으니까 되게 좋은데, 내가 여기 캠핑장이 있는 줄 모르고 뭐 먹을 거라든지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해왔거든요. 그리고 여기 결정적으로 지금 인터넷이 전혀 안 터져요. 그래서 원래 계획했던 곳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캠핑장 어쩌고 했죠? 바로 여기 뒤가 캠핑장이에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들릴 곳이 바로 여기 앞입니다. 바로 앞에 캠핑장이 있는 거였네요. 여기가 뭐 하는 데냐면 용암대지입니다. 아, 근데 저 캠핑장 꽤 괜찮은데, 인터넷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오늘 할 일이 좀 많거든요, 인터넷으로. 와, 여기도 멋있다. 산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냥 이 라바 필드는 완전 진짜 용암밭인데요. 어떡하다 여기를 이렇게 많이 흘렀대.
근데 산이 뒤에 있으니까 경치가 죽인다 그죠? 와, 야, 요태이산 못 본 거 여기서 다 해결한다. 이 산도 나름 멋있잖아요, 그죠? 완전 반듯한 삼각형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지금 5시 20분이고요. 지금 목적지까지 48km입니다. 그러면은 거의 6시 반 돼야 도착을 하거든요. 슈퍼마켓 들렀다가 이렇게 하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여기서 캠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상식량 정도는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그리고 온천이 제법 커 보여서 여기서 좀 뭔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접수했고요. 500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목욕하러 오는데 목욕비는 600엔이랍니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이 시간에 48km를 가는 거는 무리입니다. 중간에 뭐 들리는 데가 아무리 없다고 그래도. 근데 식당도 있는데 식당은 지금 안 한대요. 목욕탕은 9시까지 하는데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비상식량으로 버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쪽인 것 같은데 아, 저 뒤쪽이네. 여기서 그냥 아무리나 텐트 치고 텐트 저기 텐트 바깥에다가 트레이트를 걸어놓으라는 거네. 자, 이 자리에서 캠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겨우 인터넷이 신호가 한 개 잡히는 것 같아요. 막 돌아다녔어요. 인터넷 신호 어디서 잡히나 하고. 텐트를 다 쳤습니다. 아, 며칠 전에 사놓은 야끼소바가 있어서 야끼소바를 그냥 먹겠습니다. 비상식량은 뭐 라면밖에 없어요. 밥도 어제 다 먹어버렸고. 이 야끼소바면은 제가 여러 번 사 먹었는데 참 스마트한 것 같아요. 일단 물을 붓고 3분을 기다린 다음에, 여기 이제 미소수 같은 스프가 있어요. 그러면 요 구멍으로 이 물의 일부를 여기다 집어넣고 나머지를 버려요. 그러니까 물 버리는 구멍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면이 절대로 흐르지 않고 되게 편리하고 좋아요. 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미소수비 진짜 맛있거든요. 수비 맛있더라고. 약간 그 오뎅 국물 맛이 나요. 이걸로 일단 생존을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연히 여기 묵게 되었는데 전혀 여기 묵을 생각이 없어요. 지나가다 보니까 텐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이렇게 보다가 여기서 묵게 됐거든요. 근데 좋아요 여기. 아, 진짜 좋네. 야, 밤 되니까 더 분위기 있다. 그리고 왠지 좀 여유가 있어요. 늦게 도착했는데도. 아, 온천하러 가겠습니다. 온천까지가 너무 멀어요. 캠핑장이 너무 커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걸어야 돼. 여기서 한 500m 이상 걸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밤에 또 온천에 가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지금 7시 한 20분쯤 됐으니까 9시까지 시간이 좀 있거든요. 1시간 반 정도 목욕하고 로비에 앉아가지고 좀 놀다가 텐트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오야스미나사이.